어우, 소리가, 볼륨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아주 저렴하고 작은 앰프, 보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4,000원, 5,000원? 비싸봤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궁금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요 제품은, 뭐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드리자면은, 요 칩은 TDA7297이라는, 클래스 D는 아니고, AB 증폭 방식의 트랜지스터. 그냥 일반 트랜지스터 앰프죠. 뭐 여기 볼륨이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12V, 전원을 줄수 있는 입력단이 하나가 달려 있고, 외부 입력을 연결할 수 있는 3.5mm, 뭐 스피커 출력,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소자들, 캐패시터, 저항, 다이오드, 뭐, 이거 몇 개가 이게 다예요. 또한 가지, 요 트랜지스터 열이 많이 나니까, 방열판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국내 판매하시는 분한테 샀는데, 이게 4,500원이에요. 당연히 뭐, 중국 알리에서도 이걸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배송비 더하면은 4,000 얼마 나와. 예. 그리고 또 이거 방열판 없는 버전도 있고 DIY로 할수 있는 버전 좀 심플한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1,000원이에요. 국내에서 하면은 오늘 시키면 내일 오니까 저는 그냥 국내에서 샀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앰프가 정말 쓸만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감인지 바로 뭐 스피커 연결해서 소리만 들어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펙상으로는 채널당 15W예요. 15W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디스토션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 시그널 1로 넣고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최대 출력이 몇 와트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프의 출력을 재보기 위한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시그널 제네레이터부터 나오는 신호가 일로 입력이 돼요. 지금 300mV의 RMS 사인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악 신호를 가정한 거예요. 1kHz고요. 1kHz가 들어갔을 때 여기 출력이 나가는데 지금 출력을 재기 위해서는 스피커로 대기도 되긴 하지만은 뭐 소리가 너무 크니까요. 보통 이런 더미 저항 같은 걸 쓰죠. 8옴 저항 연결해 놨고요. 이 8옴 저항에서 걸리는 양단의 AC 전압을 여기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지금 저쪽에 그래서 요거를 볼륨을 천천히 이렇게 올려보면서 출력의 디스토션 찌그러지는 부분이 나타나기 직전까지가 지금 이 앰프의 최고 출력입니다. 그때 요 양단에 걸리는 AC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한 7볼트 정도 측정이 돼요. 계산식에 의해서 파워는 전압 제곱 나누기 저항이죠. 자, 그러니까 7볼트 나왔으니까 49죠. 제곱 나누기 이게 8옴이니까 8옴 나누기를 때리면은 6.1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kHz 기준으로 6.125W. 근데 여기에 뭐 그렇다고 이거는 15W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드의 저항 값에 따라 가지고 8옴이냐 뭐 4옴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고 보통 4옴 정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죠. 최대 출력을 잴때 소스로 넣는 파형 뭐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5W 스펙에 1kHz 기준으로 사인파 쟀을 때 6W 좀 넘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싸구려 중국 수단 6P1 앰프 그게 RMS 기준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해 보면은 한 4마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4마트 나와도 집에서 거실을 울리기에는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스피커 연결해서 볼륨을 다 올리긴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거실에서도. 네. 그러니까 출력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보입니다. 디스토션이 걸리기 전에 클린한 조건에서도 굉장히 볼륨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반도 못 올릴 것 같은데 일단 4,500원에 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원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 12V 이게 10A짜리예요. 그리고 소스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크롬캐스트 오디오 를 가지고 여기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전원은 그냥 외장 배터리로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양쪽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케이블은 멀티탭 전원선 케이블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소리가. 볼륨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도 뭐 처음 해보는 거지만은 또 영상에서 보여드린 TDA-7297 말고도 시중에는 제가 어마어마한 많은 종류의 이런 앰프 보드들이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요거짜리인데 이게 120W래. 요거는 클래스 D 같고, 예, 이거는 가장 유명한 칩이죠. TPA-3116D2. 요거, 예. 요것도 나중에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음질에 큰 기대를 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야, 이거는 뭐 장난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주 준수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에 이제 안 쓰는 스피커가 남아있거나, 근데 좀 버리기엔 좀 아깝고, 그렇다고 뭐 앰프를 사자니 돈도 아깝고, 또 부피도 차지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스피커 뒤에다가 얘를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그냥 액티브 스피커를 만드는 그런 DIY. 정말 쉽잖아요. 큰 지식 필요 없고, 손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 번씩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저렴이 취미 오디오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곰드레파크였습니다.